한반도 지도를 활용한 한반도 지도에서 찾는 한국사 이야기라는 주제의 동영상 강의를 첫 번째로 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 수업은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지리와 역사를 연결시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이에요. 학부모님 중에는 아이들이 지도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면서 아이들 방에 세계 지도나 우리나라 지도를 한두 장씩 붙여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도에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지도를 싫어하게 되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선생님과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지도와 역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바로 이 방법이 이 수업에 들어있어요. 아마 동영상을 들으시면 아, 왜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못했지? 라고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참,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때 역사연대표와 함께 보내드린 한반도 지도를 준비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과 관련 노래를 직접 지도에 적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배운 내용을 직접 적는 것,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는 이미 설명해 드렸으니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